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더위 때문에 요즘 고생들이 많으시죠? 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내일은 초복, 중복, 말복 중에 말복입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후면 이제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조금만 견디시면 될 듯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누님도 한 열흘만 견뎌봐. 네. 괜찮아 이제. 초서가 지나면 네. 더위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24절기 중에 14번째 절기인데 네. 우리 조상님들이 참 절기를 잘 만들어 놓았어요. 네. 올해는 유난히 더운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더 그렇대요. 네. 네, 이게 지구 환경이 잘못돼가지고 네. 잘 써야 되는데 너무 함부로 써서 그래. 자, 이번에 모실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역 경찰이십니다. 오. 2024년 타이틀곡 그대 참 그립다를 발표하고 경남 창원 특례시 지역상징 축제, 어시장 전어축제, 국화축제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이넷 방송, 가요 TV 등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경범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예. 예, 저도 뭐 여자분들은 나오면 내 손은 안 잡더라고. 자, 마이크 드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볍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남경찰 마산중구수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 사단법인 KBS유 한국방송가수 CEO 총연합회 마산지에 몸을 담고 있는 이경범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휴, 경찰이라서 말씀도 착착착 잘하시네. 예. 예. 아니 두 번째 보는데 뭐 점이 들어서 그런지 보기가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위에 칼라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아니,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이 입었어요. 아, 네. 제가 맞췄죠.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서로 예. 통하나 봐요. 선생님 재미내지 마시죠. 네. 요즘은 네.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웃는 나셔야 돼. 맞아요. 그래. 경범 씨 보면 노래가 좋은가 봐요. 노려는 사람은 마음이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따뜻합니다. 얼굴에 써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악기 어려 젊었을 때 학교 교사를 해서 자랑이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네. 네. 그래요. 아무튼 마산에서 오늘 새벽 6시 15분에 출발해서 무사히 도착하셔서 어우, 열정이 대단한 거죠. 즐겁게 하시고 무사히 네. 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궁금해 죽겠네. 노래 한마디 듣고 싶어요. 듣고 얘기 나누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누님이 왜 그러는가 했더니 경찰은 또 어떻게 노래를 부르나 궁금해서 그러지. 충성. 예, 준비해 주세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얘기 나누자. 네, 그대 참 착하시다 아주. 네. 그대 참 그립다. 오. 본인의 타이틀곡이래요. 어머. 그대 참 그립다. 좋다. 네. 한마디 딱 했는데 금방 알았던데. 그러니까. 자. 우리 이경범 씨가 불러드립니다. 타이틀곡이죠. 그대 참 그립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떠나던 그 밤 난 믿을 수 없어 내 가슴 아련히 밀려드는 아픈 기억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대가 날 위해 다 바친 점이 너무도 그리운 것을 내 마음 그대는 아시나요 이렇게 지난 날을 그리워해요 내게 남은 애사랑 밤하늘 별을 보며 헤아릴래요 차가운 바람 불면 가슴 시려요 그대의 마지막 모습 내 마음 그대는 아시나요 이렇게 지난 날을 그리워해요 내게 남은 애사랑 밤하늘 별을 보며 헤아릴래요 차가운 바람 불면 가슴 시려요 그대의 마지막 모습 차가운 바람 불면 가슴 시려요 그대의 마지막 모습 그대는 나만의 사랑 곡 그대 참 그립다. 아주 노래를 차분히 부르세요. 예. 아우 가슴이 짠하네요. 노래가 이렇게 좋은가 봐요. 네? 네 선생님. 네. 아, 오늘 저는 한강 선생님, 전현주 선생님 뵙다는 생각에 어젯밤부터 마음이 설레 있거든요. 또 제 인생이 처음이니까 오늘 예,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점수 따려고 또 한강 말도 하네. 그래요. 노래가 이렇게 좋은가 봐요. 무대에 서니까 얼굴이 환해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노래할 때.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렇게 웃는 좋으신가 눈빛이 좋아. 누나를 유혹하네. 가슴이 짠해요. 듣고 있으니까 나 이렇게 가슴이 짠 나의 먹어서 짠해 보기 처음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기회 되면 마산 창원에 한번 오십시오. 제가 지금 8월달에 전어 예. 축제하거든요. 오우. 전어가 지금 살이 보동보동합니다. 그렇죠. 예, 한번 오시면 제가 정말 대접하겠습니다. 뭐 전어 먹으러 한번 가야 되겠네. 그러게 되겠네요. 예. 마산에 한번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이경범 씨가 IWS 방송 전원주 한강의 사랑의 효도가요에 출연해서 전어 축제 전어 먹으러 오라고. 네. 한글 기억해도 기억 꼭 해냈다 불러주시면 날아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꼭 오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경범 가수가 부른 그대 참 그립다 히트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노래하실 땐 경찰 같지가 않아요. 네. 아 누나, 응? 누나 노래 부를 때는 가수 같이 보여야지.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누나가 좋아하는 노래 준비해 왔네 또. 뭐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어머, 난 자다가도 이 노래 부릅니다. 너무 좋아요. 예. 올라가세요 빨리. 누님이 가요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러놨더니. 얘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좋아해. 아니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가슴이 짠해요. 네. 자. 이경범 씨가 준비한 전원주 누님이 좋아한다는 노래 응?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도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좋아하는 노래 어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너무 좋아요. 내 노래를 아주 차분하게 잘 부르시네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야, 어머님 계세요? 생존에 계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지금 2015년도에 지금 별세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이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이런 노래를 좋아하시더라고. 가슴 있지 않아요? 몰라요. 누님 우지우지 마세요. 몰라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찡하고 뭉클하고. 네. 부인한테 꼭 이 노래 불러드리세요. 저희 부인도 2015년도에 뭐 멀리 갔습니다. 어떻게 아프셔서? 네, 암 때문에. 아유, 저런. 네, 괜한 거 질문해가지고 마음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서. 네, 우리 분위기 바꿔서 우리 이경범 씨는 경찰직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네, 올해 32년 차 하고 있습니다. 32년 차. 네. 나이가 꽤 있다는 소리네. 네. 32년 차면 와우, 이제 뭐 정년도 별로 안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드네요. 한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그래, 그렇게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예, 참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또 어머님 하늘나라 가시고 또 와이프가 또 암으로 또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울적하고 그럴 때 노래로 많이 위로가 됐겠어요. 네, 선생님 정말 제 인생에 예. 누구나 다 그렇지만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노래를 통해서 예. 제 힘든 부분을 승화시키고 어. 그리고 지금도 노래하면서도 과연 노래가 없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선생님. 예, 그랬군요. 경범 씨가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오늘도 느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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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분위기가 참 갑자기 또 울적해지니까.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님 또 와이프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부르면 또 기분이 참 그렇겠네. 맞습니다, 선생님.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시기 전에 또 한 말씀 하시고 우리 지인들이나 또 같은 동료들한테나 응?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경남 블리스 패밀리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누나, 형님, 저의 사랑하는 친구들, 나 이경범이 전원주 한강의 사랑의 교도가에 출연했다 친구들아 부르자. 예, 고맙습니다. 무대 위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네, 현역 경찰 가수 이경범 씨, 그대 참 그립다, 많은 애착 그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 네. 네 마지막 곡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들으면서 저희는 작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잊어줄게요.